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자 표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보시면 문자 표시기가 있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그려주신 다음에 D0 디바이스를 줄 수가 있는데 이 문자 표시기는 PLC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수로 문자의 개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문자가 다섯 개라면 5바이트라고 하시면 되는데 영문이나 숫자나 기호 이런 것들은 1바이트가 하나의 문자를 표시를 하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2바이트가 하나의 문자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 글자를 표시를 하려면은 한글의 경우는 10바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영문은 10이라고 쓰면은 10개의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이라고 누를 거고요. 글씨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적절하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표시기를 배치를 했고요. PL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건데요. 항상 온접점 같은 거를 이런 그 플래그 신호를 잘 모르시면은 여기 변수 옆에 플래그 있는데 여기에서 옆에 설명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이거는 갖다 쓰시면 되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항상 온접점이 언더바 온이라고 해서 F9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로 문자열 전송 명령어가 달러 부부죠. 그래서 달러 부부로 D20번에 있는 메모리를 D0에 넣겠다.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 부부를 사용하실 때의 주의점은 달러 부부는 무조건 32바이트, 즉 메모리로 16개, D 메모리로 따지면은 16개의 메모리를 무조건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D20번에다가 ABCD, ABCD 다섯 개의 글씨만 전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D0 메모리에는 디바이스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요. 지금 문자열로 보시려면은 보기 옵션에서 문자형으로 보면은 ABCD가 저장된 게 보이고요. D20번에도 ABCD가 저장된 게 보이죠. 그런데 D6번이라든지 D8번, D9번 또는 D11번 이런 것들은 현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달러 무브에서 16워드 그러니까 그 메모리 16개죠. 16개를 점유를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다른 값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보여드리면 입력하기 위해서 부 없는 시즌으로 값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번 데이터가 B여서 여기다가 제가 1, 2, 3 값을 입력을 시키고 싶은데 확인을 누르면 값이 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유는 D20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D25번까지의 데이터가 D0부터 D15번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송이 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달러 부분은 16워드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있는 D16번은 지금 전송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1, 2, 3이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15번 같은 경우에는 1, 2, 3을 넣어도 값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이 달러 모브를 쓸 때는 이 XGK 모델은 16워드를 전송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옵션은 문자형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D0에 ABCD라는 문자열을 전송을 했으면 터치해도 문자열이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10글자는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D 메모리에다가 저희가 가나다라마 이렇게 한글도 지원을 하는 거죠. 10바이트이기 때문에 다섯 글자까지는 다 지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해서 10바이트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일단 표시는 안 되죠. 여기 저희가 10바이트까지만 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메모리에는 저장이 되지만 왜냐면 이게 16워드 내 안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장이 되지만 실제 표현은 10바이트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PLC에서 문자열, 바코드 리더기라든지 이런 값으로 읽어왔을 때 저장된 값을 터치해 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자열 표시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터치해서 입력된 문자열을 PLC로 할수 있는 문자열 입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